녹음이 고진 숲속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을 잡고 둥글게 서 있습니다. 구령에 따라 깊은 심호흡을 반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들이마시겠습니다. 시작. 가슴도 아주 넓게, 배도 뚱뚱하게. 이들은 다름 아닌 암을 이겨낸 환우들로 서로 안아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간격을 유지한 채 말없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잠시 나무에 기대 기마 자세를 하다 보면 다리 힘도 길러집니다. 인천대공원과 가천대 길병원이 지난해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수면 개선과 피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주 경험하시고 나서는 잠을 잘 든다, 잠을 중간에 깨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수면에 가장 좋은 영향은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피로도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응답이 96%나 됐습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되고 같은 암 환자들이니까 암 환자들끼리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산림치유 전용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참여 가능 인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암센터 지원 프로그램은 한 400여 명, 일반인 센터는 한 3천여 명인데 전용센터가 건립이 되면 두 배 이상의 수용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성인과 학생, 가족 단위로 인천대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